오랜만에 쿡방 할 거예요. 크림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나름대로 크림 파스타 만들기. 풍미가 떨어진다고요? 아 괜찮아요. 제가 맛있게 먹을 거니까요. 오늘도 참고로 정신없을 예정. 냄비 간단하게 3개만 먹을게요. 라면 사리 포함. 파스타 소스, 치즈, 앤 베이컬. 앤 설거지 안 해놨다가 방금 설거지 한 가위. 앤 물. 자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물을 키고요. 물을 넣어줍니다. 라면 3개는 들어가야 하니까는 이것은 배약술, 치즈크림 파스타 소스, 그리고 갈릭크림 파스타 소스. 그 약간 마늘 향을 내는 거지. 갈릭 향. 갈릭은 다들 좋아하시는데 마늘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. 이게 뭔 개소리야? 물이 끓는 동안 면을 준비해줘요. I don't like flake. 야채는 난 먹지 않지. 야채 극혐. 대충 반 정도 익었으면은 물을 좀 따라서 버려줄 거예요. 이건 물을 좀 버리고 올게요. 대충 익었습니다. 소스를 넣을 거예요. 소스는 역시 잘 만들어 놓은 소스를 제일 맛있게. 우유랑 치즈랑 해서 뭐 사서 고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. 시중에서 파는 거 다 쓰세요. 남으면 음식물 쓰레기니까 베이컨 다 넣어줍니다. 베이컨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넣어요. 치즈 다 넣습니다. 엄청 꾸덕꾸덕하게 완성됐어요. 간장은 먹다 남은 식품으로 잘 먹겠습니다. 꾸덕한 크림 파스타. 헐! 여러분, 개 맛있어요! 개 맛있어요! 맛있다! 개 꾸덕하고, 개 짜고, 딱 내가 원하던 맛이야. 이거 자주 해 먹어야겠다. 진짜 맛있다. 레시피 완전 초간단해서 이거 만드는데 10분 걸렸어. 레시피 진짜 파워리 리얼 파워 개초간단해서 먹방 BJ분들 많지 많이 먹지 못해요. 제가 라면 쌀은 3병지는 그냥 먹는 거 아니야? 도대체 얼마나 먹는 게야? 와 베이컨 수육이냐 니 그냥 베이컨이 여러 겹 겹쳐있는 것 뿐이야. 빵 다 먹었디? 오케이 물 해 노란이 잡을 배추 쭈는 좀 닮은 것 같기도 해. 아 배부르다.